안녕하세요. 파워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고들빼기의 놀라운 효능을 알려드릴 텐데요. 와, 정말 놀랬어요. 이렇게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뒤쪽에 고들빼기 김치 만드는 방법 잠깐 나옵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 모르신 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는데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놀라운 정보를 여러분들은 얻게 됩니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최고의 건강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늙어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대요. 마음을 여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글씨를 여기다가 이제 쓰고 이렇게 했는데 쓴이라고 저는 이 타자 치는 게 느려가지고 빨리 못 치니까 한나절씩 걸려요. 글씨 쓰는데. 글 쓰다 보면 또 오타가 또 생겨요. 이해를, 혹시 오타가 있어도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제 요거는 민들레인데, 민들레도 나오는데 이제 고들빼기 위주로 나옵니다. 고들빼기 효능은 구강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치매 분비를 촉진시켜서 살균 작용 및 항암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이 뛰어나서 구강 내 세균 번식을 억제해주고 충치 예방에도 좋고 구강 내 잇몸과 치아에 발생한 염증, 궤양 완화에 효과적이고 구취 제거에도 아주 좋답니다.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대요. 그래서 입안에 염증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호들빼기를 자주 드시면 너무너무 좋대요. 그리고 김치 제가 이제 담은 건데요. 정말 맛있어요. 파김치 좀 넣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요거는 고구마 새순 김치. 자, 두 번째 위장 기능을 개선을 해주는데요. 이 쌉싸름한 맛이 정유 성분의 일종인 치네올 성분. 그 성분이 풍부해서 이 성분이 담즙 분비를 활성화시키고 위액 분비를 촉진시켜줘요. 위장 기능 개선 및 소화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요. 또한 위장을 보호하고 강력한 소염 작용을 해줘요. 항암, 항염 작용까지. 역류성, 식도염, 십이지 궤양, 위궤양 이염 잡성증 등 위장 질환 개선 치료에 아주 좋답니다. 위장 질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걸 꼭 자주 장복하시면 너무너무 좋아진답니다. 그래서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직접 이렇게 저 들에서 땄는데, 강화해서 캤는데 너무 잘딴것 같아요. 세 번째는 심신 안정에 좋아요. 치네올 성분이 천연각성제로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활성화를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엔도르핀, 행복 호르몬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자극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수면도 아주 잘 된대요. 잠을 잘잘수 있게 만들어준대요. 매일 이렇게 한끼한끼 먹을 때 조금씩 드시면, 김치 담아놓고 드시면 보약 중에 보약이에요. 네 번째는 항암 작용이 아주 뛰어나요. 이기는 알리파틱 성분이 풍부해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거든요. 그 각종 성인병의 주된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들을 활성화를 시켜 세포 노화를 방지해주고 각종 암 증식, 신진대사를 다 억제해줘서 혈류 개선에 도움을 줘서 암 생성에 아주 그냥 쪽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들빼기입니다. 고들빼기 쓴박이 잘 구분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꽃을 보면은 노란 거 똑같은데 쓴박이는 수술이 까맣대요. 자, 다섯 번째, 면역력 증대에 좋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일종인 알리파틱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약재로도 많이 쓴대요. 면역 활성 물질로서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고 바이러스부터 체내 저항력을 높여주며 공수 조혈 세포와 골수 적혈구 수를 증가시키는데 이 조혈 작용이 매우 뛰어나며
세포 독성을 사멸시켜서 면역 기능을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죠? 면역력이 다른 것보다 굉장히 이게 높대요. 그리고 위장 건강에도 아주 그 좋은 성분이 그리 들어있어서 탁월하게 성분이 좋답니다. 근데 이게 비싸니까 자주는 안사 먹죠. 근데 건강에 안 좋으신 분들은 그걸 드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갖고 소금물에다가 제가 이제 저는 이틀 담궜다가 무거우니까 쓰더라고요. 그래서 한 4일인가 담궈서 했어요. 심혈관계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기 좀 이제 혼자 한 번씩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삭히니까 색깔이 이렇게 변했네요. 이 심혈관 질환에 아주 사포닌 그 알리파틱 성분이 풍부해서 좋고, 이 글자가 틀렸네.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혈액순환 및 혈류 개선에도 체내의 중성지방 및 등등 이런 게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노폐물을 체외로 배출시켜서 혈전 방지 및 혈압 강화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꾸준히 먹으면 심근경색, 동맥경화, 심장마비, 고지혈증, 심정지, 뇌졸중 등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괜찮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고들빼기 김치를 더욱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이걸 공부함으로써 제가 사전이고 뭐시고 다 뒤져보고 자료 뒤져보고 해가지고 네이버에서 뒤져보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일일이 쓰는 게 저는 너무 일이에요. 타자 치는 게 너무 늦어가지고 쓴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걸려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를 김치를 이제 담으려면 삭혀야 돼요. 뭐한 이틀만 삭히는 분들도 있어요. 쓴걸 좋아하는 분들은. 근데 우리 아들이 쓴걸 싫어하니까 저는 괜찮은데. 그래서 저는 3, 4일 정도 절여서 한 건데 저기다가 이그 뭐야 민들레도 조금 섞어서 했어요. 좀 이제 괜찮 좋은 거 골라서 넣고 싸먹기도 하고 즙도 싸먹고 이번에 딴 거거든요. 그 가을에도 이렇게 민들레고 수박이고 다 있어요. 꼬들빼기도 들에 가 저기 야외로 나가면 있어요. 바람 쐬러 한 번씩 가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 심혈관계 질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게 나이가 먹으면 다 생기니까 이런 걸 자주 드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김치 담을 때, 고들빼기 담을 때 김치 재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들빼기 2kg, 물 5컵, 이렇게 쭉 설명해 놨잖아요. 담그는 거. 이렇게 물하고 천일염 반컵 하고 이런 식으로 담궈서 한 2, 3일 정도 절군 다음에 한 12시간 절군 다음에 그거를 더 이렇게 물 조금 더 넣고 이렇게 한 2, 3일 담궈 놓는 거예요. 쓴 것을 싫어하신 분들은 그냥 쓴거잘 먹은 분들은 그냥 그것을 하루 정도만 이렇게 소금물에 재워놓고 해가지고 드시더라고요. 이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담는 방법은 여기 이렇게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참고로 하시라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써놨어요. 시간이 뭐, 좀안 되니까 이렇게 10분 다 돼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고 잘 하시는데 중요한 건 찹쌀가루 없으면 맵쌀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도 없으면 그냥 없이도 해도 돼요. 그런데 물을 넣으면 쓴맛을 감해준대요. 그래서 뭐한 하루 이틀만 절고도 쓴맛을 감해주고 단맛이 좀 나오니까 맛이 또 이제 독특하게 더 맛이 있겠죠. 그래서 무를 사다가 하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도 돼요. 저는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위에도 좋고 또 피부에도 좋고 면역력이 너무너무 좋아지잖아요.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웃음치료 운동도 하시고 건강 체조도 하시고 구독 누르고 알람 설정하면 건강 정보 다 업로드 될 때마다 볼수 있고 재생 목록에 들어가면 다 과목별로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구독 눌리고 하면 이제 김정욱 사진 클릭하면 재생 목록 바로 보이거든요. 거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사랑해요.